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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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봄따방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프로젝트 앤 이벤트 10개 중 다섯 번째 시간 포인세티아 오너먼트 만들기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프로젝트 앤 이벤트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10개의 작품 중에서 5개는 투명구를 사용한 투명구 오너먼트 만들기였는데 투명구로는 오늘이 마지막 작품이죠. 포인세티아 오너먼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포인세티아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빨간 꽃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포인세티아예요. 오늘 그걸로 투명구 오너먼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는 투명구와 클레이 그리고 반짝이는 있으면 좋고요. 리본끈도 있으면 좋고요.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없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빨간색으로 똑같은 크기의 원 7개를 준비했고요. 이걸로 꽃잎을 만들 건데 7개 만들어 보고 부족하면 더 만들 생각이에요. 일단 양쪽이 꽤나 뾰족하게 양쪽 물방울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이게 꽃잎 한 장이 될 거예요. 나머지들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꽃잎이니까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씩은 다른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다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을 삥 둘러서 붙였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자라지 않네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다방은 바본가 본가? 이거 나뭇잎 인맥 자국부터 먼저 냈어야 됐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거 삥 누르기 전에 나뭇잎 인맥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자국을 내주신 다음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힘드니까. 짜잔, 훨씬 예뻐졌죠. 크기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 한 바퀴 더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잎들보다도 작게 만들어서 7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7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반드시 자국을 먼저 내고 얘는 그 다음에 붙여줘야 해요. 그래야 편해요. 자, 이렇게 됐으면 꽃잎과 꽃잎 사이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도 7장 만들어서요. 크기는 요거 컸던 꽃잎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 뒤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일단 한번 붙여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수술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노란색이랑 살짝 진한 노란색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냥 동그랗게 뭉쳐서요. 가운데다가 돌아가면서 붙여주세요. 금방은 아니지만 한 송이가 피어났죠? 이제 투명구를 씌워볼게요. 뭐니뭐니 해도 빨간색엔 금가루인 것 같아요. 얘는 마지막 투명구인데 금가루를 뿌려서 마무리할게요. 금가루 등장! 이게 진짜 금가루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는 금가루는 많이 없는데 김가루는 많이 있어요. 하이! 합체 시간은 언제나 설레이죠? 자, 어디 갔지? 세티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짜잔! 이제 가장자리에 리본끈 둘러주는 일만 남았어요. 글루건을 묻혀서, 글루건이 없으면 접착제도 괜찮고요. 쭉 둘러서 붙여줄게요. 됐다.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시려고 혹은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봄다방 영상 보면서 따라 만들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정말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따라 만들고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봄다방 영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프로젝트 영상 끝까지 예쁘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는 체크무늬 리본 만들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